노동, 받는 조, 받는 생, 부패 정권이 어떠한 겁박을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노동 탄압을 분쇄하고 기어이 단체 박을 사수하여 반드시 민주노조를 지키겠습니다. 가자! 군대자! 반대! 가자!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로 살아가기 위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전한 세상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저희 피해자 가족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행동해 주신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됐고! 자, 캡사이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변호인을 왜 막는 거야, 왜? 어, 팀을 왜 막는다고? 우리 선언을 위해서 격려와 응원과 우리의 힘들을 같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힘차게 쓰이신경 빼겨라! 쓰이신경 빼겨라! 쓰이신경 빼겨라! 2주 넘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야! 맞는. 빨리 풀어줘! 이게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안에 있잖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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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막어? 왜? 이거 막어요! 이제 나와! 아니, 나오는, 아니 나오는 거 왜 막으시는 거예요? 불법 집회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고 합류자를 합류가 어디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희 차단한 겁니다. 집단으로 기사 빠져! 기사를 빠져라! 여러분, 기자 여러분,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경찰은 탈수차를 사용해서 강제 해산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가족. 앰프 없어서 무척 답답하셨죠? 앰프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즉시 1번 체포했어요. 무슨 방향이고? 20번 방향이세요. 경찰들이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진압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에요. 우리 유가족이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대통령한테 시행령을 폐기해주고 진실규명해달라고 저희가 온 거지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우리를 폭도로 모는 거죠. 슬슬 저희를 자극시켜갖고 저희를 폭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